오늘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 같은 내용으로 다니엘서 2장을 본문으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따 저녁 시간에 가족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너는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니? 한번 이렇게 말을 걸어보시면 자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주절주절 또 자기들이 들은 얘기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과 천국.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1988년 5월 16일자 시사 주간지 타임의 표지입니다. 특별한 주제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저 표지 사진을 보면 맨 아래 불 켜진 건물이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의 안주인 낸시 여사가 가운데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죠. 근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딘가는 바로 밤하늘이고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이 백악관과 점성술, 그런 제목입니다. 내용인즉슨 남편인 레이건 대통령이 7년 전에 한 정신병자로부터 불의의 저격 사건을 당하게 되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 사건 이후로 이 낸시 여사는 남편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이제 백악관에 점성술사를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공식 행사 일정은 물론 심지어 국제회의 일정까지도 그 여성 점성술사에게 일일이 물어서 날짜는 요 날짜에 해도 괜찮은가요? 이 회의에는 가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일일이 물어서 결정을 한다는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뭐 이미 다 알려진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죠. 여러분,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최강대국입니다. 백악관은 권력의 핵심입니다. 저기보다 더 힘센 사람은 해 아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인간의 한계와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저렇게 하늘에게 물어보고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 아이러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다 해도 이렇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나부코,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랬습니다. 그가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그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든 것이죠. 왜? 제국은 날로 날로 확장되고 있었고 땅은 넓어지고 있었고 권세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나가면 바벨론 제국은 어느 일정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물럭 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왕의 이런 황금빛 찬란한 청사진은 이상한 꿈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를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꿈을 꾸었는데 커다란 이제 세상이 보이고 한 거대한 신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금으로 된 얼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그리고 허리와 넓적다리, 노스로 됐고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 그런데 어디선가 날라온 돌 하나가 저 신상으로 접근하더니 신상의 발 부분을 때리게 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작은 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저 지구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되는 저런 꿈이었습니다. 왕은 그 꿈을 꾼 후에 큰 번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노라 하는 점성술사, 미래학자, 종교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그치죠. 이 모인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 왕이 무슨 꿈을 꾸셨다는데 그 꿈을 우리 보고 해석해내라는 것이로구나. 오케이, 그 우리 뭐 전문이니까, 우리 전공이니까 그래서 잘 말씀드리면 또 우리가 월급도 올라가고 또 이제 직급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였을 텐데 왕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와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말해달라. 아니, Your Majesty, 전하,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해석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니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얘기해라. 아니요, 그거는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뭐 도와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이들을 능지처참하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왜 왕이 이렇게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게 이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한 것일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이 왕이 자기가 어젯밤에 꾼 꿈이 너무나 아주 뒤숭숭하고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자 다 쓰레기 같은 그런 부하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알려줘도 좋고 못 알려줘도 좋고 그런 정도의 꿈이었다면 왕도 이렇게 심하게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낙 뭔가가 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한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이 바벨론의 지식층들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졸지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포로 신분으로 끌려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의 왕립학교 출신이거든요. 지식인들이거든요. 이 위기를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였을까요? 우선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시위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서 이제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위기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면 되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툴, 놀라운 무기를 아무에게나 다 주신 건 아니고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못 들어요. 요즘은 잘 안 불러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그 다음에 후렴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문제를 안다. 나도 보고 있다. 내가 함께한다.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그 당시 그 일이 터졌을 때만 해도 우리는 하늘이 노랬고 세상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잘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뚫고 나가기 어려운 문제는 그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바위돌보다 더 큰 강물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 위로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오늘 지금 이곳에까지 여러분들을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도의 시간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잔머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겸손히 꿇는 무릎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 문제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무기로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잘 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하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화려한 무슨 미사여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바벨론에는 엄중한 어명이 선포됐습니다. 모든 지식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네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 어명이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그나마 몇 안 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일꾼들이 이제 지상에서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이 꾼 꿈과 그 의미를 알려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본론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는 곧장 응답을 받았지요. 특별히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 이상과 꿈을 능히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는 이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그가 왕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사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나서면 다니엘은 더 빠른 속도로 출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인정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이 훈련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 사무엘상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꿈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았죠. 세상 나라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통치하던 바벨론 나라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어떤 나라들이 등장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한눈에 그냥 원샷에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 이것은 그 당시 제국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 이것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연합 제국, 소위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세계 제국으로 등장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은이 금보다 못하듯이 이 두 번째 나라는 첫 번째 나라인 바벨론보다 그 힘과 권세가 좀 못하다, 그런 해석까지 다니엘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나부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굿뉴스도 들었고 배드뉴스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굿뉴스는 뭐예요? 그의 제국이 가장 뛰어나다, 그런 찬사를 들었을 것이고, 배드뉴스는 뭐예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저 은 나라에게 망한다,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나라를 먹을 것이다. 참 슬픈 소식을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메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계 제국으로 그 다음에 등장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철루된 종아리, 이것은 로마 제국이 그 후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발과 발가락, 이것은 약한 진흙과 강한 철이 같이 믹스된 그런 희한한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구 로마 제국권 내에서 장차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신 로마 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같이 한 솥밥을 먹고 있는 그런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왕이 꿈에서 본 이 신상은 네 개가 아니라 한 개라는 사실입니다. 네 개의 신상을 본 게 아니고 몇 개의 신상을 봤어요? 한 개의 신상이에요. 다만 부위마다 재료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국은 다르지만 속성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속성이 무엇일까요? 하나같이 인본주의적인 나라들입니다. 왕이 중심이고 황제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신의 자리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다 놓고 신본주의적인 나라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실 곳은 어디에도 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숭상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돌 하나가 어디선가 날라옵니다. 이 돌이 신상에 발을 치는 순간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이 거대한 신상이 삽시간에 무너져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모조리 부서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더니 그 작은 돌이 어느새 점점 커지면서 거대한 산이 되어 지구를 포함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돌, 어디선가 날아온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닌 이 돌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누구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이 신상은 하나입니다. 공통점은 인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던져진 존재 그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은 누구일까?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을 가리켜 이 돌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보배롭고 보배로운 산 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Living stone, precious living stone,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시대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로마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꾼 꿈에서 이 돌은 이 신상의 어느 부위에 맞았습니까? 머리에 맞았습니까? 가슴에 맞았습니까? 허벅지에 맞았습니까? 발에 맞았습니까? 발 시대에 돌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철로 이루어진 로마 시대. 주님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에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지상의 첫 공기를 마시셨습니다. 초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시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철로 만들어진 대못에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셨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도 그를 버렸습니다. 이방 나라 로마도 그를 버렸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주님은 버려지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각기 왔던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전도하러 흩어진 게 아니고 자기 스승이 저렇게 무력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낙심해서 다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 예수의 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돌이 되어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하늘로 다시 올리움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하시다가 성경대로 living stone, 영원히 살아있는 돌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로마 시대에 오실 것입니다. 일부는 진흙, 일부는 철로 이루어진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그때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당당한 세계 제국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다 흙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나라, 영원한 산돌내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돌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오늘날에도 지금 계속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나라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이전의 다른 제국들과 달리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44절 놀라운 이 말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당당하게 그 나라의 백성됨을 기뻐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까 앞에 등장했던 제국들은 한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부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기 차례가 되니까 그 다음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은 다른 모든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되 그 자체는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왕 노릇 하실 것입니다. 시간의 끝까지만이 아니라 시간과 날들이 더 이상 없게 될 때에도 주님은 영영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제국과 천국입니다. 아까 우리 신상에서 봤듯이 제국은 변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제국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중심이었고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었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갖다 놓고 섬겨왔던, 내가 왕이었던 그런 제국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된 그 긍지를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이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행복한 명령, 축복의 기회. 한 줄로 한숨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와 선교, 행복한 명령, 축복의 기회. 아멘. 그래요. 우리 여러분, 미국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바벨론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에 따라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었고, 메대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니 보다 영원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 뒤에 등장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던 알렉산더도 33살의 나이로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 후에 일어난 로마 제국, 영원할 줄 알았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가는 곳마다 길을 닦고 모든 길은 로마로, 온갖 영화와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그저 잔재만 조금 남아있을 뿐 다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넓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늘도 414 윈도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플러싱, 베이사이드, 이 퀸즈 곳곳에 나가서 주말마다 전하는 이 작은 전도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자세로 커뮤니티에 나아가 이제 돕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지금도 소리 없이 더 멀리 더 멀리 퍼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우리는 이제 파나마를 향해서 축구 선교를 네 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파나마 선교는 그동안에 우리가 10여 년 넘게 라틴 아메리카를 복음으로 융단 폭격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총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아프리카의 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선교팀들 12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모슬렘의 땅, 그리고 정말 어둠과 가난이 아직도 상존하는 그 웨스트 아프리카의 부키나파소에서 6천 명의 교역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자기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룩한 헌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웨스트 아프리카가 수년 내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다녀온 탄자니아와 케냐 등 이 이스트 아프리카 쪽에도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서 이제 그 어둠의 대륙 모슬렘의 땅 아프리카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머지않아 태국에도 His Life 뮤지컬 팀이 곧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시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유럽도 스페인의 이 His Life 팀과 또 414 세미나와 여러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 돌이 다시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이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얼마나 급하셨는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그냥 로컬 처치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제국의 신민이 아니라 이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된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행복한 명령, 축복의 기회 잘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이 믿음, 이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대 간에 물론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차이로까지 연결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신앙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부터 13주 동안 우리가 가정예배 다시 쌓기, 이런 작은 몸짓을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나 뜻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것은 예스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친구들이 프레셔를 줘도 노 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제국에서 높여 주신 것 같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다루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손길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한 가정도 빠짐없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